환승연 S3 출연자들의 직업과 정보입니다. 먼저 남자 출연자 김광태는 97년생이며 경희대 아동가족학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현재 요리 관련 고급 식재료 유통회사에 다닌다고 하며 맛집 유튜브, 먹스타그램도 했었다고 합니다. 김광태의 X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여자 매기로 출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CC였던 X와 함께 출연하는 것이 맞다면 최소 2년 이상 사귄 여자친구일 것이라는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남자 출연자 이주원의 경우 작곡가라고 하며 X는 이서경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1에서 2년 정도 만났으며 함께 럽스타도 했었다고 합니다. 럽스타 당시에도 폭탄머리였다고 하며 둘은 연상연하 커플이라고 합니다. 이주원의 X인 이서경은 92년생이며 직업은 치위생사라고 합니다. 인스타에 이서경이 과거 다녔던 치과의 인증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서경은 치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했으며 환승연애에 출연하기 전부터 인플루언서를 하려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우정의 X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남자 매기로 추정되고 있으며 베스티의 전 멤버 송다혜와 서동진이 서로의 X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서동진의 경우 직업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바디 프로필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조희연의 X는 이혜원이라고 1화에서 공개되었는데 조희연의 경우 고려대 미디어 18, 이혜원은 정치외교 17학번이라고 합니다. 연애기간이 5개월이라고 소개되었지만 실제는 2개월이라는 지인들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헤어졌었으며 한두 달 정도 안 만나다가 다시 만나고 헤어지며 실제 연애기간은 2-3개월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희연의 경우 이혜원과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 무용과 새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희연은 연기학원을 다닌 배우 지망생이었으며 아나운서 시험에서 3차까지 붙은 적도 있어 아나운서와 배우 중 진로를 고민 중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YP에서 캐스팅을 받았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희연 집안이 가난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여동생에게 지원을 많이 해줬고 조희연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독일로 유학을 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헤어지고 바로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으며 연애기간도 속였다. 가난한 집안이 아니다라는 썰들이 풀리자 출연자의 진정성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